오늘 이관호 목사한테 이 순간에도 그 부모를 떠나서 해외 또는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 그 후진 학생 또는 그 미래의 그이 지도자가 될그 여군들한테 기도를 한번 해주시죠.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 또 요즘에는 조기 교육이 유행이 돼서 초등학교부터 또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젊은이들이 나가서 애쓰며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구정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 이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셔서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전대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 부모들도 이 아이들을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식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을 간구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아이들의 장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키우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고 또 짜증내지 않고 또 보고 싶은 아빠하고 떨어져 산다고 짜증내지 않고 부모하고 떨어져 있다고 마음대로 생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미래와 또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공부에 전념하는 또 자기의 그 각자 가진 독특한 취미와 특기도 살려나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젊은이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말 가진 자원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들한테 교육열을 심어주셔서 정말 세계 곳곳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 장차 이 나라를 끌어갈 지도자들이 나오고 또이 세계에서 그 맡은 바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지도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준비하고 자라가는데 공부하는데 미래를 계획하는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총명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그 아이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정말 큰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내 친구의 자식들 또내 형님의 자식들, 내 동생의 자식들이 해외 나가서 공부할 때에 정말 조카, 삼촌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모든 가족들이 흩어져 살다가 이제 고향에 모여서 같이 지낼 때에도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해외 각곳에서 외롭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2007년 한 해에도 끊이지 않고 차고 넘치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목소리를 듣는 학생들 또 유학해서 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